저희 집에는 해신탕으로 유명해서 전국에서 다 오는 집인데요. 토종닭이 밑에 있고 보양식인 문어, 전복, 대하, 꽃게를 하고 있는데요. 전복은 무일도에서 오고 있고요. 저희는 해신탕을 아무 때나 주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약을 받으면 그 즉시 토종닭을 잡아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며칠 전이나 아니면 급하신 분은 당일날 새벽에 전화를 해주시면은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얼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해줄 수 있느냐를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문어 토종닭에다가 문어 이렇게 전복해 이렇게 해갖고 9만원밖에 받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실 원가 대비하면은 손님들이 조만간에 문 닫는다고 얘기해요. 너무 싸게 받기 때문에. 근데 저희 찬 보다시피 찬이 손님들은 글쎄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맛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랑이란 양념을 특별히 높다고 생각하면 손님들은 다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셔서 장사를 한다기보다는 나는 행복을 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대체적으로 먼 데서 많이 오시고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독일에 그 옛날에 광부로 가시고 간호사로 가신 분이 이제 정년 퇴직을 하면서 오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작년에 왔었는데 뭐 배방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나 이제 그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근데 이걸 드시면서 거의 막 그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감탄을 하셨어요. 한국 음식이 많이 그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해신탕을 먹기 위해서 자기는 반드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꼭 오겠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한 그런 사연도 있답니다. 젓갈은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에 남해 미조항에서 멸치 큰 걸 해서 염장을 해서 오는 그 젓갈로 전부 김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배추김치, 갓김치, 또 뭐 이 깍두기도 있고 동치미도 약간의 그런 게 들어가고 있고 이 샐러드 같은 경우엔 대한민국에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샐러드인데 한 스물 몇 가지의 그 여러 가지 소스를 넣고 있어요. 그 아로니아라든가 몸에 좋은 여러 가지를 취합을 해서 저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레시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새싹쌈은 이거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냥 별건 아닐지 모르지만 저희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음식이에요. 그 새우튀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취나물도 그러니까 산에서 직접 채취한 거를 말려서 들깨가루로 해서 음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오징어 무침은요, 그 무말랭이를 말려서 양념을 해서 약간의 숙성을 시킨 다음에 손님이 오면 바로 오징어를 데쳐서 미나리랑 해서 우유랑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양장피 서비스로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이 양장피는 안에 피소스와 바깥에 소스가 달라서 제가 이거 섞어드릴게요. 중국집에서 파는 그런 양장피하고 개념이 조금 다를 거고요. 예. 이건 오리지널 중국 요리로 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정훈이 후배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궁한 발전과 건강을 건강하시기 바라고 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시죠. 다시 한번 조은희 후배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을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
나만의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